인생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안녕하십니까. 손말의 하스스톤 오늘만큼은 네. 오늘 드디어 제가 단군형을 보냈습니다. 저희 골방으로 보내버리고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 드디어 갑부기님 오시니까 되게 좋네요. 제가 언제 이런 자리 한번 앉아보겠습니까? 아, 축하드려야 됩니다. 예, 진행자의 자리에서 왔는데 네. 저희 오늘 일단은 3부에서 기획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학점을 매길 건데 학점을 한번 매겨주시고 보시면은 좀 과감 없이 그냥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네. 좀 많이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런 거 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는 또 봐야 되거든요. 또 방송 끝나면 또 봐야 되는 사이고. 근데 어차피 오늘 배고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3교시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오늘 제닉스 상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준비해드린 상품 저희 1, 2교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 상품을 저는 직접 써봤거든요. 근데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 머리에 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막 철로 된 거라든가 좀 플라스틱으로 된 거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제 닿을 때 좀 많이 부담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밖에 안 씁니다. 이어폰밖에 안 쓰는데 이 헤드셋 같은 경우는 아까 써보셨잖아요. 어떤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쓰시고. 네, 아, 일단은 이게 네. 제가 그 1, 2부 보신 분들은 예. 아시겠지만 일단 착용감이 일단 제일 좋아요. 네, 머리에 부담이 없죠. 네, 네. 정말 부담이 없고 네. 가벼워요. 가볍고 그 여기 그 이걸 이어라고 그러나요? 네, 이어라고 하죠. 네, 네. 귀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네.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헤드셋들은 네. 좀 거치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편하네요. 네. 안 쓴 것 같은 지금 아까도 좀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못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조절하는 그 단추가 있어갖고 굳이 MP3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굳이 주머니까지 손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조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헤드셋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 4만원, 5만원대에서 이 정도 그 옵션을 가진 그 헤드셋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싼 가격에 그리고 또 그 음질이라던가 이런 게 보증되고 AS까지 완벽하게 되는 제닉스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가격에서는 사실 쉽지 않다. 게다가 방송 시간 중에는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5만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뭐 그러니까 헤드폰 중에서 뭐 엄청난 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네. 고가 아닌데 네. 이런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네, 되게 고급져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하나 원하신다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막 쉬는 시간에도 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뭐 저도 당군형이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사드리도록. 두 개 되는 건가요? 네, 두 개 되는 거죠. 아, 그거 하나 떨어질 때쯤 당군형 사준 거 아 이제 못 쓰겠다 싶을 때쯤 더 좋은 걸로 저도 하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고급진이네요. 네, 고급진 헤드셋 오늘 이렇게 홍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3교시 이제 보도록 하죠. 네, 3교시에는 이제 당군형이 정복전으로 익명의 하스스톤 게이머. 굉장히 게이머 경력도 길고 LOL도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저희들이 정복전을 한번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준비가 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쪽 지금 경기석에서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작할 거고요. 일단은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상대 게이머는 양꾼 마법사 흑마법사를 들고 왔고요. 그렇죠. 그 당군 선수는 양꾼 전사 마법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덱을 가장 처음에 선택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정복전 룰을 이제 그 약간 대한 어떤 전략 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복전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세 덱 중에서 내가 가장 졸업하기 쉬워 보이는 덱을 일단 전 가장 먼저 선택을 해요. 아, 졸업하기 가장 쉬워 보이는 덱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당군님께서 선택을 하신 덱들이 어떤 덱들인지 냉법을 제외하고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군님께서 판단을 했을 때 네. 가장 좀 졸업하기 쉬워 보이는 덱을 처음으로 픽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젊은 양조사를 쓰는 전사 덱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거, 약간 당밀로 보여요 현재까지는. 이게 양조사를 쓰는 전사들은 제가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설마 노즈도 있긴 한데. 노즈도 있긴 한데. 예, 지뢰를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심어주는. 아, 설마 지뢰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아 근데 일단 직업 상성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나요 지금? 직업 상성상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네. 박밀 전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박밀 전사가 돌진 양꾼을 상대로는 좀 막아내면서 후반을 꿇어가면서 역전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미드레인지 사냥꾼을 상대로는 뭐 사반하자 같은 게 나왔을 때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냥꾼인지가 지금은 좀 많이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첫 선패는 일단 부엉이가 나왔는데 바꿔준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냥꾼의 선패가 저희가 안 보이죠? 네. 사냥꾼의 선패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추정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지금 늑대인간 침투원으로 봤을 때는 돌진 양꾼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네. 돌진 양꾼 쪽에 조금 가까울 것 같고 아스를 올려주도록 그냥 과감하게 고통의 수용사들 내주셨네요. 동전까지 네. 생각하면서 정리를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죠. 이거 그냥 맞다가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네. 그냥 한 번 더 참고 네. 다음 턴에 동전 죽음의 이빨 무기를 껴주는 건 어땠을까. 네. 이거 게다가 버프까지 진짜 기가 막히게 걸려줬죠. 그렇죠. 네. 아이고 지금 표정 보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이게 동전 고통의 수용에 나가면 이번 턴에 네. 잡을 게 없는데 그래도 이건 좋네요. 네. 이거는 단검 고개사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마격은 쓰질 않겠다. 이러면은 미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다음 턴에 일단 죽음의 이빨로 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미치광이 과학자도. 네. 아, 일단은 저분도 순서를 미화를 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력차가 있다 보니까 좀 네.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안 잡았어요? 아. 오. 네, 이거,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죠? 보면은. 아. 그리고 다음 턴에 캐잔으로 덫을 뺏어오겠다. 덫을. 네. 확인하겠다. 아, 저 덫은 어떤 덫이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폭발의 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다음 턴에 굳이 덫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캐잔으로 굳이 뺏어오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사피가 너무 적어서 네. 이거는 매턴 영능을 안 돌려주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거 좀 불안한 게 왠지 소용돌이까지 써서 정리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 죽음의 말이 순서가 네. 그 죽음의 이빨을 먼저 꼈고 유령 들린 거미가 그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죽음의 이빨로 거미를 쳐서 나머지 그 찌꺼기까지 네. 유령 거미 두 마리까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용도 우리까지 돌려줘야 될 것 같고 네. 아 그럼 캐잔 나가시네요. 순서가 네 순서가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러니까. 캐잔 네. 네. 캐잔까진 좋았는데 순서가 기가 막히네요 정말. 뭐 전투 경로를 넣으셨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투 경로를 위해서 일부러 내 캐잔에 피를 좀 닳게 하겠다. 그래서 전투 경로로 여러 장의 드로우를 하겠다. 이런 좀 기가 막힌 예, 생각. 기가 막힌 생각이 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패가 붙어도 양꾼이 두 턴 안에 키를 내는 그림이라 직업 상성이고 뭐 없죠. 근데 아까 처음 멀리 관할 때 네. 방패 맞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방패 맞기 나오면 또 몰라요? 비벼줄 수 있죠. 네, 방패 아이고, 밀쳐내기. 방패 밀쳐내기. 일단은 필드에 하수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은 좀 지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캐잔을 남기고는 싶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방패 밀쳐내기로 처리하면 캐잔을 먼저 쳐야죠. 아이고 아 이러면은 폭발의 덫 뱀이네요. 뱀이에요 뱀? 네 뱀덫이 저격일 수도 있어요. 저격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트렌드한 그런 덱을 하셨네요. 요새 네. 뱀덫이 너무 자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주 보이죠 요즘 뱀덫. 네. 굉장히 트렌디한 덱을 선택해 주신 네, 의문의 게이머. 의문의 게이머. 굉장히 수준 높으세요. 네,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입니다. 당군 제가 아무나 섭외하지 않죠. 네, 당군님께는 좀 부담되는 네, 상대가 아니라. 네. 이거 지금 이거 방패밖에 안 나오면 이거 안 돼요. 네, 그냥 맡아 죽겠네요. 네. 지금 한숨 쉬고 있어요. 그래도 도발 1차적으로 한번 막아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예 네. 그 밴더까지 발동을 시키고. 올려버리면 밴더까지 다 정리는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그거는 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는데 네,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좀 어려운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살상명령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죽네요. 네.
이게 어차피 노움이 죽으면 무조건 2대 이미지라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밴더시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밴더. 네, 일단 밴더 발동을 시킨 판단을 해줬고요. 감독관 나갈 필요 없죠? 네, 굳이 나갈 이유는 없는데. 네. 일단 그 코스페로 내고 보는 게 일단 장군형의 심정이라서. 네. 내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낼 것 같아요. 근데 안 내나요?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내는 것만으로도 발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낼 것 같아. 고민까지 하셨는데. 네. 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낼 것 같습니다. 아,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네. 사실 PD가 안 하긴 했어요. 낼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지금 인정당하고 있죠. 이제 네. 1 데미지. 네. 1 데미지. 네. 1 데미지가 설마 없겠습니까? 돌진냥꾼인데. 저 돌진냥꾼이어서. 신속하게 끝내. 신속하게. 네. 이렇게 하면은 1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네. 표정이 너무 실망하셨어요, 지금. 네. 너무 실망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1경기가 끝났는데, 지금 일단은 양꾼 같은 경우는 졸업을 했죠. 네. 상대방이. 그러면 지금 이제 흑마법사하고 마법사가 남은 상황인데, 어떤 덱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솔직히 예상은 안 돼요. 예상은 안 돼요. 왜냐면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덱들이 있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네. 지금 이 의문의 게이머 분의 돌진 양꾼이, 네. 당군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예. 좀 졸업시키지 말아야 될 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저도 동감합니다. 네, 왜냐면 냉법, 그리고 같은 사냥꾼, 그리고 박밀. 그렇죠. 그러면 졸업을 가장 통과 못 시킬 가능성이 높은 덱이 돌진 양꾼이었거든요. 그걸 1턴에 통과를 시켰죠. 네, 1턴에 통과를 시킨 게 지금, 네. 좀 이게 좀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 뭐 사실 방제자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박사범하고 거대계에서 잡혀 있었는데, 네.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혼란스럽네요. 네. 사실 제가 네. 말했거든요. 배운 덱 중에 가져가라. 아. 제발 부탁이니까. 배운 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의미 없죠. 부질없죠. 네. 이거. 네. 오늘 배운 덱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박밀하고 냉법하고의 상성. 박밀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네. 좋은데, 방금 플레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드로우를 안 주는 것이 낫다. 네. 그리고 어차피 박미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예. 몇 장 되지 않거든요. 네네. 물론 뭐 큰 하수인들이 있기는 한데, 그때를 생각해서 아껴두는 것보다 지금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네. 사용해주는 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방제를 네. 안 냈었던 판단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좋게 작용한 거죠, 이러면. 네, 그렇죠. 네, 나중에 방제가 그냥 나가면은 그냥 2사짜리, 1사짜리 하수인일 뿐이지만 네. 이제 이게 후반에 쓰게 됐을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들 것까지 같이 방어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득 보는 판단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안 낸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진짜 지금 안 낸 거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큰일까지 나왔고. 설마 지금, 이건 좀 아쉽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얼방인 걸 확인을 하고 뺏어도 됐었는데, 어쨌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얼마나 가졌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네. 손마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얼방, 얼보 중에서 먼저 두 개가 걸렸을 때, 네, 확인을 네, 확인을 해서 때려서 얼보를 풀고 얼방을 가져오는 게 바람직한 플레이인데, 네. 지금은 그냥, 그냥 되는 대로 했는데, 얼방을 가져왔어요. 뭐, 어쨌든 뭐 이득이니까요. 개이득이죠, 이거는. 네. 근데 지금 방제자 안 낸 거는 네. 이거 진짜 진짜 숙련된 사람들이나 하는 플레이거든요. 가끔 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못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당군 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 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좋은 판단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선수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예,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박밀이 이제 냉법을 상대를 할 때 네. 방제자를 함부로 사용을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방제자를 뭐 야근야근 방어도를 쌓는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안 되고 그렇죠. 상대가 냉법 이제 광역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눈보라와 불기둥 이런 광역기를 사용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필드에 많은 수의 하수인이 깔려있고 그와 동시에 방제자가 깔렸을 때 그렇죠. 상대는 광역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쓰게 되면은 방어를 너무 많이 주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올바른 플레이인데 지금 거의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이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제압기가 핸드 한 장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제압기 썼다가 다음 턴에 실수로라도 저 이제 막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적응이 안 돼버리면 좀 힘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뭐 알렉스트라자는 문제가 뭐 내지도 못하지만 알렉스트라자는 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토니다스가 나와서 네. 동전 던지면서 뭐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네. 좀 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핸들을 보고 있긴 한데 네. 법사는 전사의 핸들을 보이질 않아서 네. 있어도 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박밀이 핫 카운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네. 심리전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아무 계획도 그렇죠. 없다고 하더라도 네. 걸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아, 오 지금 일단은 이번 턴에는 애매할 땐 박사분 네, 네 박사분 이거는 좋죠. 진짜 합리적인 네. 판단을 매턴 해주고 있어요. 오, 오, 페이크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어쨌든 네. 이러면 들어보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진짜 기적 같은 확률로 폭탄을 태워 먹었지만 네. 쉽지 않죠. 아 쉽지 않죠. 네, 그 진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이 나온 거였거든요. 아 저는 네. 그게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했는데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러면 지금 벌써 지뢰로만 20딜? 네. 지뢰로 또 들어가고요 지뢰는. 아 네 택배 지금 배달돼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또 얼음 방패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약간 딜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죽음의 이빨 또 지뢰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 이제는 지뢰는 지금 제가 그 네. 팬더 아저씨를 몇 장 쓰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다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번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오 왔어요 왔어요 태워 먹었고 한 장. 야 네. 근데 사실 살짝 아까운 부분은 이걸로 막타를 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죠. 네. 네. 그 지금 필드의 한수인이 다섯 마리가 깔려서 네. 광역기 쓰기도 좀 많이 부담스럽죠. 네. 방어도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쓰고요. 굉장히 시청자들이 호응을 해주면서 보고 계신데 두 장 쓴답니다. 아 그러면 지뢰 한 장 더 넣어야죠. 그렇죠. 이거 지금 판매의 연자 각이죠. 네, 판매의 연자 각이고요. 이 예언자를 잡을 게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거 좀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죠. 과연 제압할 수 있는 제압기가 나올지.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죠. 네. 일단은 이걸로 반차를 치고 일단 하수인은 무조건 아껴주는 판단이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네, 하고 방어도 올리고 그 폭탄 딜이 좀 많이 떠주길 기대하는 게 이턴의 베스트가 아닌가. 최대한 많은 딜이 떠주는 게 좋죠 지금. 네, 무조건 무조건 많은 딜이 터주는 게 좋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죽발을 거의 항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들어서 일단 내구도이를 까놔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찍으면서 뭐 폭탄 딜이 들어가서 잡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무기 활용 면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이제는 아 이거 아까 말했었던 약간 두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사용했던 예 마무리 일격이 한 장이 진짜 아까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마무리 일격도 쓸 수가 없거든요. 쓰고 싶어도 박밀도 좀 아까워지고요 이렇게 네. 되면 상대가 제압기 없는 거 확인하고 그냥 막 네. 달리는 건데 없어요. 네 이거는 아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더 돌면 지금 턴에 사실 제압이 됐어야지 이긴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또 몰라지죠. 또 몰라지는 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방제를 내서 화염구를 거기다 빼기 유도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도 어쨌든 체력 무한히 쌓을 수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고민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사 자체는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고 전사가 솔직히 맨 첫 경기에서 조금 많이 헤매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네. 숙련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러면은 연구 두 방에 그냥 네, 구까지 내주는 게 좀 더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1딜이 넣기 때문에 마격에 대한 기대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아까 그 저희가 냉법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냉법이 이길 수 있는 옵션이 어떤 안토니다스 그렇죠. 할 무한이라고 할 수 있죠. 무한 안토니다스. 네, 네. 지금 그 조건이 너무 냉법 입장에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거의 기가 막혔죠. 네. 이상의 베스트 상황이 없을 정도의 상황들을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연구 막 계속 들어가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연구 핸드에 있는 연구수를 늘리려고 이런 플레이를 해준 거죠. 네, 그렇죠. 네, 핸드에 있는 연구를 늘려주면서 지금 안토니다스는 어쨌든 딜을 잊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핸드에 있는 화염구로만 이건
오 이거 진짜 대박. 이거 네요. 이거 아니 그냥 찍어도 됐었는데. 네. 아 이거는 그냥 네. 방대가 깔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루해하고 불안정한 구도를 내주고. 근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 보더라도 네. 다 꺾였으면 찍었어야 돼요. 그렇죠. 찍어야죠.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살짝 아쉬운 플레이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플레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수인 네. 두 마리를 깔아주고 네. 휘두른 후에 마격. 그러면 그렇죠. 그런 네. 플레이가 필요했죠 사실은. 네. 그러면 방어도도 많이 쌓고. 네. 아. 근데 그리고 또 지금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당군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체를 때려서 이길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아. 저분 성향상 네. 내가 탈진까지 가서 이겨야 돼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단 보이면 때려야 돼요. 어 근데 야 이건 좋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방제자를 리필하는 게 낫죠. 네. 지뢰보다는 근데 일단 아니 때려야 된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아. 때려야 돼. 나는 때려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심리를 솔직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심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 보이면 때려야 돼요 장군 형은. 네, 그런 면이 네. 살짝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지금 지뢰가 지금 벌써 왜 쫄아 이러면서 지금 어. 아 눈보라 1등 정리 당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리고 쓰면 없으면 할만하다. 근데 말리고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말리고스가 나오기 전 타이밍까지 최소한 근데 지금 얼화 얼창도 한 장씩 남았고 네. 하연구도 지금 안토니다스로 생성한 하연구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있던 하연구도 남았고 딜이 좀 너무 세거든요. 네, 일단은 아이고 어 그냥 또 이거 여기서도 썩은 잎 넣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이건 유익이 네 좋아 보였죠. 네, 근데 좋아 보였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이 갑복이님이 여기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 그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고요 일단. 어 이거 지뢰 한 번 더 지뢰 더 있는데. 아 네. 지금 법사 카드가 몇 장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얇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아,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네, 몰라요 아직 몰라요. 지금 제가 볼 때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전립문 쓸까 내면 지뢰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네 이거는 상대방의 플레이도 살짝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디카드를 찾아서 자기는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최대한 하수인을 오래 살려줘서 어쨌든 지금 비밀지기밖에 때릴 하수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때려서 잡겠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달리기 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얼벅 같은 경우는 어차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지금 약간 공격적인 판단을 해주는 게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우 오 지금 늦어 뒤에다가 네. 방금 오 지뢰 네 와 이거는 진짜 얼법을 때려잡네요 방금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 경기하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당근이. 그러니까 예측을 못할 거예요 대회 나가도 사람들이. 와 진짜 최고다. 자 공격적인 판단을 해줬고 어쨌든 이 경기에 어쨌든 한 수를 갚아주면서 스코어를 1대1까지 따라옵니다. 이래서 상대방은 마법사의 흑마법사 그리고 당군 선수는 양군의 마법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은 카드들? 아 이거는 아 근데 지금 이 경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문화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지금. 그리고 당군님의 어떤 그 네. 생각의 수준의 네. 그 깊이가 우리랑 다르다. 네 높이가 네. 저보다 이미 한창 이만큼 위에 올라가겠네요. 사실 제가 당군을 담은 그릇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 듣고 나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인게임 들어가서 여러분들 3경기 양꾼 대 양꾼전. 아 마법사 대 마법사. 양꾼 대 마법사 전. 냉법이죠? 네 냉법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돌량이면은 확실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드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드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는 돌 그 세상에 네 세상에 네. 네.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대회 준비하시면서? 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나요? 네. 사실 몇 번 봤나요? 이렇게 과감한 경우. 과감한 경우 처음 봤어요. 네. 네. 또 상대가 누군지 모르시거든요, 지금. 네. 상대가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네. 어쨌든 간에 미드냥이라고 했을 때는 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성만 봤을 땐 죽은 청 양꾼일 것 같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스텔라가까지 들어간 거 같아요. 죽은 청 양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땐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영능 누적 딜에다가 특히 하수인이 있다는 점에서 게다가 필드 정리가 쉽게 안 당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미드냥보다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번 상대에서만큼 세상에. 저도 확실히 돌량이었다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좋아요. 네, 지금 이 덱은 오히려 돌량 선택한 것보다는 돌량을 선택한 것보다는 네. 훨씬 훨씬 좋죠. 그러니까 네. 누구야 선수가 아,
예. 좋은 선, 예.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문의 게이머 선수가 지금 네. 오 저격. 의문의 게이머가 지금 얼범이 발목을 잡아서 졸업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네. 어, 어, 저도 그냥 바로 내렸어요.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의 일단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죠. 그 일단은 예측을 못해요. 네, 예측을 못해요. 그냥 내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그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다른 모든 덫들은 상대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지만 발동을 하는 데 비해서 네. 저격은 하수인만 내면은 바로 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궁 내구도가 바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네.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군 선수가 방금도 기가 막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영능 쓰고 그 무기로 했었으면 네. 무기 내구도가 안 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5만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의 소형 사제를 내고 네. 법사 본인의 영웅 능력으로 두 장 드로우를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내자마자 그냥 바로 픽 네. 죽어버리고 그리고 얼음화살이 지금 본체를 쳐야 되는 얼음화살이 지금 하수인을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지금 너무 적으니까 냉보 아. 불안하거든요. 와. 아, 저는 진짜 양꾼으로 이걸 졸업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여기 지금 거의 왔어요. 거의 잡았어요. 네, 거의 잡았어요. 네, 거의 잡았고, 스탈라그 나가도 되고, 사실 스탈라그가 아니라 그냥 뭐 실바나스 나가도 되고. 네, 저는 실바나스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예. 한 번에 정리당하지 않도록.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본체를 못 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아예 지금 뭐 덫을 깐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능 같은 걸 해서 영능 누적딜로 잡는 판단을 한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해리슨 존스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무기를 때리고 교체해 준다거나 뭐 이런 세 가지 판단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스탈락을 낸 게 그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수였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은 지금 실바나스를 낸 거에 비해서 네. 불기둥 한 번으로 바로 일단 정리당할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 점이 일단 점이 좀, 있죠. 네. 네, 그 점이 일단 안 좋고. 일단 지금 일단 빙도를 일단 빼서 내구도는 올라갔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무기 누적들, 영능 누적들로도 죽어요. 어쨌든 때리면은 그렇죠. 죽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법사는 때리면 죽는 직업이고 사실 양군 자체에서 돌량이 왜 그 상대한테 약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딜을 넣을 수단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덱은 달라요. 퀴즈 나왔어. 최소 뽑아 쓰시는 분입니다. 와. 아, 세상에. 영능 누적들도 좋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굳이 지금 덫을 깔아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장군의 핸들 또 있기 때문에 덫으로 그렇죠. 지금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까지 좋았고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상대방이 그리고 아직 핸드에 얼반이라던가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봤을 때 방금 전에는 한 99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았나. 와, 이거 거의 99점짜리 들어올.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의 깊이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와. 사실은 두 수 앞을 보고 하는데 저희 당장 그 손대에 든 카드만 보고 게임하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방금 판단은 굉장히 좋았다. 오, 지금 기분 좋아지셔서 차단을 또 풀었어요. 네, 차단 풀었습니까? 아, 이제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자기 할 차례죠, 이제. 네, 자기가 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너 인마 많이 했지? 내 차례다. 표정이 아까 네. 첫 경기 지셨을 때랑. 지셨을 때랑 달라요. 네, 달라요. 이게. 이제 타디우스 나오게 생겼거든요. 네. 얼핏 보면은 표정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약간 의기양양하신 표정인 것 같고요. 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리. 어이구. 박사분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너무 좋고. 한 딜이 있고 본체 누적들 계속 시키죠. 와. 이거는 너 명치 나 때리려면 때려라. 니 아까 얼음 화살 그리고 화염구 썼지?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소용없어. 그렇죠. 너 딜카드 빠진 거 알아.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저 비밀지기가 불러오는 게 얼반이 아니라 얼음 보호막이다 이러면 다음 턴에도 당장 킬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오! 아이고. 이거 만약에 얼방을 걸어도 어떡하냐? 얼방을 걸어도 네. 만약에 폭탄을 네. 법사 턴에 정리를 하다가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의문의 게이머 섭외할 때 이 선수가 저한테 네. 아, 저 근데 이기면은 몇 대 몇으로 이겨드려야 되냐고 아니면 한 경기 정도 예능 덱 준비할까요?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지금 그 비밀이라는 게 본인의 네. 턴에는 발동을 하지 않아요. 네. 물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기시겠지만 네. 그 하스스톤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네.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의문의 게이머에 걸려있는 비밀 네. 이게 지금은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법사의 턴이기 때문에 발동을 안 한다. 그렇죠. 이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 폭탄은 발동합니다. 네, 발동을 이제 그 법사 턴에 이제 그 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네. 파멸의 예언자가 법사 턴에 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폭탄이 이제 본체로 이건 100% 끝났죠. 네, 영능 아니야 영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기로 찍으면은 피를 아니 얼음 보호막이면은 안 되죠.
아, 네, 이게 맞아요. 세상에, 이게 맞아요. 세상에. 폭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들어가면 끝나요? 이름이 들어가면 돼! 아, 세상에! 아니, 세상에. 저조차도 저를 뛰어넘었네요. 야, 이거 진짜. 세상에.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 근데, 지금 무기를 안친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예, 아니, 저도 사실은, 이거는 쳐고 누적들 봐야 되는 거. 아, 얼음 보호막이었으면 안 됐죠. 얼음 보호막이었으면 안 되는 거죠. 와, 진짜. 가끔 판단력 드드합니다. 와, 진짜. 근데 지금 사냥꾼을 또 하면 안 되죠. 사냥꾼, 이거는, 네, 이긴 덱은 또 픽하면 안 되고. 이거 대회였으면 실격. 대회였으면 실격이거든요? 지금, 각꾼 선수가, 네, 기적의 판단력을 보여줘서, 아까 픽했던 양꾼을 한 번 더 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 저희 주최 측에서 지금 잠깐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진정하시고요. 이런 것도 처음 보셨죠? 처음 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네네. 그, 심리가 너무 느껴지는 네네. 것 같아요. 막, 아까. 원래 기적의 몰수팬데, 네. 여러분 한번 봐줍시다, 저희 또. 네, 이거 지금 저희 그쪽에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기분 나쁘셨을 때 차단하신 거랑 예, 예. 또 기분 좋아지니까 차단 푸신 거랑 네, 네. 그거에 겹쳐서 네, 겹쳐서 사냥꾼을 네. 지금 또 하신 게 네, 네. 그 지금 얼마나 기분 좋으신지 네. 그게 그러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네. 흥분했고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사실 이제 얼법을 배웠는데 얼법을 들고 가기 싫다 이런 의사의 표현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4경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일단. 좀 불안하네요. 네. 아,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갑보기 선생님 모셔서 배워서 지금 출전한 덱이니만큼 저는 사실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아, 저도요. 예, 사실 좀 이길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2덱 이기면 또 나중에 마스터즈 뭐 예선 같은 거 나갈 때 2덱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행은 계속 됩니다. 네. 아시겠죠? 바로 차단. 네.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사냥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네. 왜 나를 마법사를 시키냐? 그러니까. 난 사냥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설마 이거 거기면 거기면은 완전 좋죠. 얼마나죠? 엄청 얼마나죠? 이거는 아 근데 자락을 쓸 수가 있어서 그 근데 자락을 써도 자락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탈진법사 어차피 힐이 네.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진짜 할만해졌죠? 그렇죠. 오히려 자락보다는 그 낡은 치유로봇 로데브 이게 좀 키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딜루전은 계속 돼요. 벌써 3딜 그렇죠. 넣었어요. 벌써 3딜이에요. 네. 영웅력밖에 안 썼는데. 근데 상대 덱 컨셉도 사실은 궁금해지거든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고통의 수행사자가 나가도 되고 그렇죠. 신비한 진행을 내도 되고 지금 선택의 여지 또한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배운 대로 일단 혈퍼스 탈러스 아껴주는 모습 굉장히 좋고요. 아, 좋죠. 네. 이제는 손패 타는 것만 좀 주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네. 손패 타는 걸 저희가 좀 안 가르쳐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지 아니면 오늘도 기적의 수학과 하면서 한강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주실지. 저희가 다행인 게 아까 네. 그 냉법을 할 때 한번 네. 저희 카드가 지뢰가 있었잖아요. 예. 보였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 그 지금 인진하고 그, 있을 네. 거예요. 당구님께서 네. 인진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한번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지금 네, 진짜 프로페어야. 네, 네, 뭐 지금 저런 표정 사실 네, 처음 봐서 롤챔스 결승 같아요. 네, 표정만 보고 때는. 와. 모두에게 충격을 하겠다.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 그냥 저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아, 그리고 저 되게 제가 알고 있기로 수액 넣었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은. 이게 거기랑 할 때는 또 냉법이 예. 알렉을 안 쓰고 그냥 깡딜로 그냥 몰아붙여서 이기는 그림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네. 아, 굳이 알렉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얼화, 뭐 얼창 이런 걸로 그냥 네. 순식간에 16대 17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딜카드가 핸드에 잘 모여있기 때문에 이 딜카드를 안 쓰고면서 잘 버티면서 어떻게 딜을 넣느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밀을 깐다고 하면은 얼음 보호막을 먼저 발동을 시키고 얼방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한 장을 땡겨올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얼보를 두 장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단 안 맞으면서 최대한 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이거는 때려잡으려고 그러나요? 설마? 아,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오늘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모든 덱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하수인이 나오더라도 지금 최소한 3, 4턴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좀 걱정되는 건 어쨌든 간에 안토닉 화염구를 최대 3장에서 4장까지는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화 쓰는 건 그럴 수 있다 치고
적어도 동전하고 얼창만큼은 아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얼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함정카드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지금 얼화가 솔직히 아깝긴 아깝네요. 사실은. 네. 좀 많이 아깝긴 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얼보는 괜찮은데 여기서 고통의 수행사제를 낼 것인지 아니면 영웅 능력을 한 대를 때려둬서 다음 턴에 제압하는 그림을 낼 것인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눈보라를 쓰는 것도. 헬버스탈로스 오늘 배웠죠. 악기라. 그쵸. 그걸 제대로 수행을 할지. 그것만 해도 사실 바깥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의 수행사제 내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핸드가 지금 너무 많아서. 네. 어우,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좋은 판단이에요.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죠. 네, 진짜 좋은 판단이고. 네. 그니까 그 제가 오기 전에 약간 그 와그락을 하스스톤에서 예. 이제 그 레니아오 선수하고 예. 크라니시 선수한테 맹법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듣고 왔거든요. 네네. 많이 들으셔도 되는데 네. 조금 들으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고통의 수행사제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스트라이프 크루라는 해외 선수 유명한 선수가 네. 고통의 수행사제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냉법을 할 때 고통의 수행사제가 오히려 역해리하는 네 역해리하는 핸드가 너무 많아서 네. 수행사제를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래서 수행사제가 핸드에 있을 때 막 네. 막 2드로 이상 하기 위해서 아껴주지 않고 낼 수 있을 때 그냥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네. 내기가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태우려고 맘먹으면 태울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협법사 탈로스까지 내줘서 어그로를 분산을 지금 그냥 얼화. 근데 이것도 지금 네. 카드를 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네. 그 플레이 자체는 좋았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플레이를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라를 쓰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드로우를 볼 수 있는 수단이 애매할 때란 말씀 그 가정이 따르는 거고. 그리고 좀 그 이제 얼화는 일단 얼창이랑 연계가 되고 그렇죠. 얼화가 들어가야지만 얼창 데미지가 들어가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네. 코스트가 낮은 코스트로 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화용구에 비해서 어라 그렇죠. 얼창이 가진 장점이거든요. 네,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옵션은 지금 일단 사라진 거예요. 네. 어라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알타나를 포기하는 대신에 좀 더 자기만의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능한 판단 협업 스탈로스의 눈보라를 연계하는 판단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 턴에 바로 불기둥 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판단 혹은 아니면 아예 하수인을 낼 거라면은 그 누구냐 그 과학자를 내서 네. 한 번에 고리로 정리당하지 않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과학자도 어떤 괜찮아요.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보라는 확정적인 아니 잠시만 네. 얼음 회오리를 뽑기 위함이었다. 네, 난 얼음 회오리를 쓸지 과연 이러면 딜루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얼회가 나그한테는 의미가 없고 네. 6 데미지를 잠깐 막아준 것 정도밖에 의미가 근데 없어요. 6 데미지 사실 맞을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회는 조금 차라리 그냥 과학자를 내주는 게 어땠나. 네. 과학자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드가 타기 시작하죠. 네. 지금 한 장이 타는데 아이고 알렉스트라다 이거 너무 커요. 알렉스트라다 진짜 커요. 진짜 크고 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눈보라를 쓸 건데 혈법사 탈로스까지 내서 써준 다음에 아예 종마리까지 다 나가버리는 판단이 낫지 않았나. 아니면은 여기서 네. 종마리에다가 과학자까지 동전을 사용해서 좀 과감하게. 왜냐면 이 턴에 라그 정리 안 되면 네.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아니 이러면은 화면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죠. 게다가 침묵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좀 어그로를 분산시켜주면서 동시에 다음 턴에 비밀을 하나 더 걸게 하는 판단이 낫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아 네 침묵에다가 이러면 또 라그가 한 턴 더 때리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차라리 종마리한테 들어간 게 낫죠. 아, 기대를 벗어나고요. 아, 게다가 이제 비밀이 전부 핸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에 들어와 있고 지금 얼방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네. 이거 이제 더 이상 수비적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여기서라도 화염구를 무조건 뽑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뒤에 얼방 드로우를 약간 믿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불기둥 각까지 재면서 이런 플레이를 해준 거고 아예 지금 차단을 하겠다 이러면 미래가 점점 사라져가는 건 맞습니다. 분명한 거는 미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필드를 한번 정리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서 본체에 빠바박 딜이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아직 없는 건 네,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불작으로 10 데미지가 고정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되게 화염구도 남아있고 네. 안토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상대방이 마지막 남은 부엉이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얼방이 깨지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아, 예. 이러면은 힘들죠. 네, 많이 힘들어졌죠. 예, 얼방이 안. 어? 잠시만요. 이분. 네.
어쨌든 간에 이러면은 얼방으로 한턴 더 버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잠시만요. 이게 안토니 다스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얼방을 버리고. 네, 네. 이러면 아예 저희가 동전을 그냥 생으로 던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전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염구를 만들어 놓고 22딜이거든요, 그럼 핸드에. 네. 그럼 다음 턴에 염구 화작 한번 해준 다음에 다음 턴에 불덩이 장렬로 마무리를 하면은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그 얼방을 이번 턴에 깨진다고 해도 네. 얼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가 주문이 없으면 또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방송 시간상으로도 사실 지금 이게 가장 아름답긴 하거든요. 방송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얼방 깨졌고요. 설마. 여기서 영착을 하나요? 아 영착 아 영착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일단은 검은 폭탄이 없다는 가정하에 얼보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얼보를 걸고 얼보는 안 걸 수가 없죠. 네 얼보 걸고 산악거인 정도 정리해주면서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얼음 보호막 3코스트 화염구 4코스트 그러면은 7코스트니까 3코스트가 남는데 예. 지금 아이고 아 아니죠 네, 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비밀은 없기 때문에 그 과학자를 내주는 것보다는 전리품 수집가 쪽 혹은 파멸의 예언자 기대값을 보자는 거죠. 네, 네. 혹은 파멸의 예언자 전리품 수집가나 파멸의 예언자 화염구 이게 지금은 제일 베스트겠네요. 네 염구를 써주는데 이러면 건폭이 있으면 끝나죠. 그리고 상대방이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벌린 것이 얼음 보호막이다라는 것 정도는 확신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체를 칠 것 같습니다. 본체를 건폭으로 분명히 칠 것 같거든요. 있으면. 네, 일단. 근데 뭐 확률이니까. 아, 7호까지.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게. 아직 다음에 붙는 카드의 여하에 따라서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턴에 그래도 아직 남은. 아. 일단 들어봐야죠. 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이제는 아, 전리 아직 각 각자는 사실 비밀이 없고 네, 의미가 없죠. 비밀이 없기 때문에 네. 아 좀 아쉽네요.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사실 전 이분 섭외하면서 팽팽한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섭외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해줬다는 것도 사실은 아이고 아 쐐기를 쐐기 승부 쐐기를 박네요. 이번에는 당신이죠. 저희가 일단은 네, 이 경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LCS 중계가 바로 네. 이어서 있기 때문에 아, 예. 아, 오늘은 2대2 상황에서 중간고사 마지막 한 경기를 놔두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방송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끝나는 거 같네요. 2대2로 사실은 다음 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승자도 없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둘 다 훈훈한 결말 드로우라는 게 있죠. 우리 심지어 이제는. 또 남은 마지막 경기도 네. 미러매치였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그림 만들고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당군형 오고 계시는데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근데 잘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잘하셨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여기 중간에 아니 쓰셔서 말씀하세요. 네. 벌 받는 각이죠 지금. 네. 벌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확실히 그 냉법이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아, 근데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아니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솔직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꼭 다시 보세요. 저희들이 당군형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깊이의 당군이죠. 지뢰덱은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네. 제대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당군형 중간고사 훈훈하게 몇 점 정도 주시나요? 저는 그 지뢰로 네. 냉법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점은 몇 점이 만점이죠? A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기면 돼요. 아, 저는 A뿔 드리겠습니다. A뿔. 네. 진심에서 갓보기가 인정한 남자. 감사합니다. 갓군. 네. 감사합니다. 갓보기 갓군. 네. 제 2의 네. 선생님으로 그리고 저는 손놈. 네. 손밀. 손밀. 손말. 죄송합니다. 네. 정신 나가가지고, 아, 네. 너무 집중했더니. 아, 그리고 굉장히 잘하셨고. 아니요, 아, 냉법은 제가 진짜 아직 네.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좀 많이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쨌든 많이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드루이드. 각군형이 가장 좋아하시는 드루이드. 제 주 종목이죠, 네. 드루이드는. 예. 드루이드. 생명 단두루 말고 손놈식 드루이드 보여드리도록 정석도 해요. 정석도 정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갓봉이님 아무튼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다음 판 매주 금요일 예 몇 시인가요? 7시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 7시 그리고 갓봉이님 또 다음 판은 아프리카에서 꾸준히 개인 방송 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는 또 손말님께서 출연하시기 때문에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나가시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